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스칼라티 피아노 소나타 K380하고요. 네, 435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칼라티는 550곡에서 한 600곡 정도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을 했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K141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K380하고 K435 두 작품 같이 비교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가 조금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네, K380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380 E메이저 작품이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멘델스존 피아노 콘체르토에서 제가 E메이저 얘기하면서 E메이저가 주는 느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약간 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E메이저가 주는 어떤 느낌은 약간 파라다이스, 네, 그런 어떤 그런 좀 천국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작품도 E메이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이 조금 해보고, 또 여기서 주요하게 쓰이는 모티브 하고, 그리고 이제 템포가 우선 안단테이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어떤 그런 바로크적인 어떤 아티큘레이션 같은 것들 한번 해보고, 또 이제 K435는 상당히 D메이저예요. 네, 아주 한끗 차이인데 엄청 밝고 경쾌합니다. 네, 그래서 스칼라티 피아노 소나타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어떤 피아노 주법에서 연타가 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K380에서는 그 연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행하는 이렇게 연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음들이 있고, K435에서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연타긴 해요. 네, 그 예전에 K141에서 나왔던 연타하고는 약간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 밝고 경쾌한 연타.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런 연타와, 그리고 또 이제 꾸밈음들. 네, 느리게 치는 꾸밈음, K380에서는 느리게 치는 꾸밈음 주법과 또 빠르게 치는 꾸밈음들, 그런 것들 비교해서 바로 그 피아노 좀 주법이나 내지는 피아노 스킬, 뭐 테크닉,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380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선 템포는 안단테 콤모도라고 돼 있어요. 네, 저 적당한 템포. 그러니까 안단테긴 하지만 아주 빠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곡은 주요하게 어떤 그 뭐랄까요, 부점의 리듬이 처음에 이제 그 약간 나팔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마치 좀 산에서 네그 나팔 부는 뿔나팔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빰빠바바빠빠바 약간 그북 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 뭐랄까요, 탬버린? 탬버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약간 그북 같은 거.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모티브 중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행하는 음 중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 음을
되게 딱 들으면 귀에 싹쏙 들어오는 어떤 그런 멜로디가 있고요. 또 반복되는 것 중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구조는 이게 다예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그 시작 보시면 치는 방법은 사실은 한 손으로 네 이렇게 치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뭐 굳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노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 스킬을 위해서는 한 손으로 하는 게 근데 이거를 어떤 손가락 번호를 쓰실까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4-2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솔파솔파에서 멈춰야 되겠죠. 그죠? 근데 1번은 거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트릴은 네. 근데 이제 이 트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쉐이킹 한다 그러죠. 쉐이크가 뭔가요? 밀크 쉐이크 같은 걸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흔드는 거를 천천히 흔드는 게 되게 빠르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흔드는 것처럼 트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이거를 3-2-3-2로 그다음에 이게 또 나 왼손에 나와요. 사실 나눠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왼손으로 쳐야 되겠지만 이게 이거를 크래시 이렇게 올라가서 뒤집어서 오는 것보다 이게 땀빰 손가락 번호는 사실 이거를 굳이 어려운 손 안 쓰고 그냥 1, 3 정도로 근데 이거를 사실 손가락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치듯이 캐스터네치 같이 선율이 되게 좀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크게 했으면 뒤에 거 조금 에코 같이 해도 되고 페달 뭐 앞에 썼는데 조금 안 써도 되고 사실 페달도 어떻게 보면 많이 쓰지 않는 게 근데 사실 보면 여기는 거의 안 썼어요. 앞에 물론 쓰긴 썼지만 여기 사실 상당히
상당히 선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뭔가 약간 타악기적이라 그랬으면 여기는 훨씬 더 어떤 멜로디카기 때문에 여기를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 두 번 반복인 거를 어차피 두 번 반복이긴 하지만 너무 또 네. 똑같이 치는 건 조금 약간 네. 그래서 이거는 템포가 느린데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그 양반들 걷는 것처럼 네. 양반들 걸을 때 보면은 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쵸 네. 여유 있는 것처럼 여기가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서 걷지 않아요 그래서 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상당히 뭔가 이 느린 거를 좀 즐기면서 가는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람빠빠빠빠빠라람빠빠빠빠빠 해서 리듬이 람빠빠빠빠 소리 내지는 뭔가 그 뿔나팔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좀 느리지만
그런 바로크적인 것들, 그런 거가 이 곡은 상당히 돋보이는 데다가 이 조성감이 주는 어떤 좀, 좀 편안함이 있어요. 그쵸? 네. 380이었고요. 이제 435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안 치는 스칼라티예요. 네. 잘안 치는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D 메이저 곡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밝고 경쾌해서. 밝고 경쾌하고 상당히 조성 중에 가장 밝은 조가 D 메이저예요. 그래서 그 조성에서 주는 어떤 보면은 모차르트도 상당히 D 메이저가 많고 하이든도 D 메이저가 상당히 많고 밝고 그 아주 그런 조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정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런 좀 근데 그 우리나라 동요는 C 메이저죠. 근데 이 스칼라티는 상당히 연타가 되게 많고 템포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악보도 거의 이거는 잘 찾아보시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밝고 경쾌한데 연타가 양손에 예를 들면 완전히 연타가 네, 완전히 무슨 딱따구리 같죠? 딱따구리처럼 따따따따따따따 아니면 따발총 따발총 같이 그래서 세번 반복인데 그냥 항상 연타 그러니까 트릴은 같이 레파라 그냥 1도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손 연타를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템포가 흔들려요. 왼손 왼손을 들어야지만 절대 템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손 들어야 돼. 1432 들어본 듯한 멜로디죠.
기타는 더 난리네요. 웬만하면 손가락을 바꿔야 될 때가 있지만 안 바꿔도 되는 부분들을 1321 그다음에 이런 데는 저는 3222522 이렇게 칠 때도 있거든요. 3353334222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2121 치는 것도 있고 2121 뭐 아니면 3232 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1133 1133 이렇게 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칠 때도 있고 라라라 3233 올라가는 거는 내려오는 건 아주 가볍고 톤 자체가 스칼라티는 상당히 손끝이 되게 빨라야 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손끝이 마치 연필이 뾰족한 연필로 글씨를 써야 되게 연필이 글씨가 예쁘게 잘 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씨를 쓸 때 뭉툭한 연필로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끝이 약간 되게 뾰족하다고 생각하고 피아노를 치면 약간은 되게 재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닿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가볍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론 빨리빨리 치고 간다고 해서 날려서 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뾰족하다고 생각하고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게 연타 같은 게 빨리 치고 갈 수 있는데 되게 칠 수가 없어요. 한번 스칼라티 소나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다양한 곡들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스칼라티 혹시 또 이제 곡이 있으면 제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해보는 시간 또 앞으로 또 있겠죠. 네. 네. 또 느린 스칼라티 소나타들도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다음번 영상 때 다른 곡들 또 이제 하다가 또 다시 또 스칼라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